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요 아이요, 노랑마리아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전에 20년 7월 달에 요 아이는 외두로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작은 두 개, 세개 정도에 있었던 군생으로 구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4년이 넘을 때까지, 아이고, 대품이죠. 20cm가 넘으면 대품에 가려는 아이지요. 중품의 막바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이를 구매하느냐? 자, 요런 아이. 아우, 세상에. 제가, 맞아요. 이번 비 말고 지난번 비에 한번 보약을 좀 주었더니 빵빵 탱탱합니다. 노랑마리아 6,000원. 오늘은 10,000원의 행복인데 조금 더 가벼운 6,000원으로 시작합니다. 이쁘죠? 끝내주죠? 저는 사실 혹시 저희 우리 매장에 오시면 노랑마리아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창 중에서 이런 색감이 참 멋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멋지죠? 이런 아이를 꿈을 꾸며. 자,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6,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파이어랜시아. 12,000원. 어휴, 10,000원이라면서 무슨 또 12,000원까지 가냐? 자, 10,000원의 행복 중에서 파이어랜시아. 그 엘샤보다 입장이 조금 더 아니, 크다? 이러면 어떨까요? 엘샤만큼이나 멋진 아이. 파이어랜시아 가격 12,000원입니다. 파이어랜시아 가격. 아이고, 지금 누가 이쁘다 그래. 아이고, 미안해라. 자, 그리고 자, 요 아이요. 제가 얼마나, 그늘 제가 라자가 온슬로 매대만 가면 흐뭇합니다. 자, 이렇게. 자, 요 아이가 라자가고 20년 3월 달에 들여온 아이입니다. 라자아가는 외두 구매하셔도 자연군생이 잘 돼서 저는 적심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예, 요렇게 만들어 보셔요. 어떤 아이를? 요런 아이. 어머, 군생도 많다. 어휴, 세상에. 자, 요런 아이 라자아가 목둥이, 아이고, 비보약 맞았더니 전부 색깔이 초록초록합니다. 자, 이 포트는 12cm 정도 되는 포트예요. 라자아가 목둥이고 2만 원입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2만 원이요? 아유, 자, 라자아가 목둥이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포트는 12cm 포트예요. 자, 아까 제가 요거 건너뛰었어요. 그 아가는 누군지 한 번만 보고 가요. 자, 블랙퀸 중품인데, 자, 이렇게 비 맞아서 그래요. 비 맞아서. 자, 블랙퀸 중품인데, 사두? 예, 사두가 맞네요. 사두, 오두 가격은 3만 원. 저는 블랙 퀸을 굉장히 블랙 라인을 좋아해서 대품도 무진장하게 무지하게 맞습니다. 아유, 300평에 다 뭐하겠어요. 짓고 다 올려놓고. 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10,000원의 행복 중에서 요 아이는 지난번에 모란, 지난 영상에서 이뻐요? 이 아이 안 파냐고요? 만들어야지. 적심대빵이 누구요? 제가 적심대빵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도 제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 외두 적심했던 아이들, 맞아요. 그냥 그 아이를 오롯이 잘 길렀던 아이들, 아유, 제가 15cm에 분갈이까지 했어요. 요 아이는 묵은 아이, 5년 묵은 아이예요. 모란. 자, 구독자님 구매 가능한 아이는 종자특강 모란. 가격은 외두짜리라고 말했죠? 아이, 즉, 적심 원하시면 적심이라고 하셔요. 제가 적심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애기 안 나온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오메, 시상이. 자, 종자특가. 제가 슈퍼볼, 또, 온슬로? 예, 맞아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적심해도 자구는 잘 나옵니다. 순풍순풍. 자, 종자특가. 모란이고 가격은 12,000원짜리 짝대기에서 만 원입니다. 어떻게 키우냐고요? 적심해서 이렇게 군생이 애기 많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유, 제가 여기 저기, 아이고, 겐적으로 문자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쁜 아이 여기 있어요. 아유, 세상에, 플로리디티가 그렇게 주홍빛이 강한 아이가 물이 어떻게 해요? 다 빠졌죠? 자, 플로리디티 만 원짜리 정말 예쁜 아이. 지금이요? 물 빠졌지. 자, 플로리디티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의 행복이요? 기다려봐요. 오늘 빵빵합니다. 자, 플로리디티.
자,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얘요? 어휴, 세상에, 뭔가 되니스 철화가. 저희 진짜, 제가 금도 참 좋아하죠, 뭔가 되니스. 금도 적심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 출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되니스 철화. 가격 2만 원. 14cm 포트입니다. 아까 플로리디티도 14cm 포트예요. 제가 새벽에 6시에 나와서 오늘 이매대를 하엽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아유 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우리 애기 아빠가 시킨다고 그러면 그쵸? 큰일 나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이요. 제가 요 아이 블랙 프린스 만 원짜리가 8천 원인데요. 맞아요. 슈퍼보라고 어쩜 그렇게 닮았나 그래서 제가 요 아이도 지금 크게 키워 봅니다. 아마도 사촌지간 같아요. 요 아이는 블랙 프린스이고 만 원짜리가 가격은 8천 원입니다. 사촌지간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 슈퍼브라고 아마 사촌 같아요. 사촌이 또 머리예요. 자, 그다음에 또 이쁜 아이 구독자님 이하예요. 세상에. 자, 저희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분갈이의 나이 연봉금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구독자님 1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아이 산다고요? 2만 원짜리가 있더만. 자, 우리는 어떻게 만 원짜리 사서 그렇게 만드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한 일이에요. 전부 다 꼬집기 했어요. 자, 요런 아이를 왜 머리가 두 개, 세 개면 좋잖아요. 꼬집기는 적심하고 달라요. 군생처럼 얼굴이 두 개. 아이, 보세요. 내가 자, 이렇게 얼굴이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얼굴이 두 개나 세 개여 봐요. 근데 적심은 흔적이 남아서 목대가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꼬집기는 제가 해보니까 할 만해요. 그래서 제가 죄 꼬집기? 아, 원치 않으시면 꼬집기 안한거 드려요. 이게 연봉금이 맞냐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자, 12,000원짜리 만 원. 에이, 아이고, 저기, 어떡해요? 자, 목질을 한 번만 보시면, 자, 요렇게. 목질이 아직 덜 됐잖아요. 자, 요렇게. 에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맞구만. 자, 여름이라고 구매 안 하시면 마음 편하게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어제 그 정읍. 정읍에서 남자 세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 유튜브에 나오는 매장을 많이 다니신다고 합니다. 여기, 저기, 여기저기 다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사님, 사장님, 왜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큰데 너무 깨끗하다. 너무 정리 잘돼 있다. 오, 일하시는 분다 어디 가시오? 아이고, 가긴 어디 가. 여기 혼자서 일다 하고 있지.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가셨어요. 어떻게요? 참 잘해놨다. 이 정도는 구경, 그러니까 구경 오라고 했구만, 저한테.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저희는,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300평 매대가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 있고, 투 연동이라고 두 동짜리 하우스예요. 가장 저는 몰랐는데 짓고 보니까 농장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투연동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만한 공간. 아이고 세상에. 제 놀이터예요. 놀러 오세요. 예, 11시 정도에 오시면 제가 점 국수 사드려요. 콩국수? 아이고 그럼 장터국수? 아이고 그러면. 아, 막국수? 네, 사드립니다. 놀러 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정읍분 다잘 가셨죠? 아유, 세상에. 여기가 어디라고 거기서 놀러 와. 여기는 인천 계양이고요. 계양역 근처예요.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전화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거기 좀 갈라. 구경 갈라 한다고. 자, 얘는 치와와 엔시스예요. 정확한 학명은. 아이고, 나도 알아. 자, 치와와라고만 써주시면 되고, 가격 5,000원. 아이고, 세상에. 묵었다, 야, 묵었어, 묵었어. 자, 이런 손톱,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묶인 아이는 쉽지 않아요. 아이고, 제가.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오데트 젤리, 저희 오시는 주말마다 오셔서 하엽 정리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매님하고 형부까지. 오데트 젤리를, 그래요. 눈에 손하고, 잠잘때왜 꿈에 다육이가 나타나?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자, 요런 아이가 오데트 젤리는 왜 젤리냐? 이렇게 젤리가 됩니다. 자, 요 아이 이렇게 이렇게. 그쵸? 자, 요 아이는 네, 자, 오데트 젤리 가격 얼마요? 15,000원. 포트는 9cm 포트예요. 9cm. 그러니까 포트가 크다고 비싸고 포트가 작다고 싸요. 땡. 자, 그다음에 요 아이. 아유, 세상에 만 원짜리. 자, 젠틀이라고 유통합니다. 젠틀이. 어머, 이쁘다. 7.5cm 포트이고 종이컵 사이즈가 7.5cm입니다. 젠틀이. 괜찮았어요? 어이구, 세상에. 젠틀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쁘다, 이쁘다, 참.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구독자님들께, 자, 온슬로우는 어디요? 전문 매장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10,000원짜리인데,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왜 9cm 포트에 10,000원에 소개했잖아요. 받으신 분들 나한테 문자 주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포트에 전부 다 분갈이 해서 보내드렸어요. 왜? 자, 1년만 키우면 어떻게 키워요? 이렇게 키우시라고요. 자, 가격 비교해드려요. 14cm 작은 사이즈 10,000원이죠. 20cm 중품의 마지막이죠. 대품 가는 아이죠. 10만원이에요. 요 아이는 온슬로우 10만원이에요. 산다고요? 아이고, 사지마. 온슬로우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1년 안에 저렇게 10만원대까지 클 수 있는지는 제가 공개적으로는 안 합니다. 구매하시는 분들만 저한테 문자 주시고 다른 집에서 샀어요? 그 집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온슬로우 라즈아가 홍등, 그 다음에 요새 금 나오죠? 금 다 박사예요. 왜? 내 손에 거쳐서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자, 온슬로우 10,000원짜리요? 아이고, 세상에. 두께를 봐야지. 길이만 볼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우리 매장에 오면 어떻게 말해요? 만져보시오. 이렇게 만져보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집 가면 못 만지게 하더만 그려. 우리 집은요, 만져보셔야 영상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아이들 만져보셔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자, 지자랑도.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안에, 어휴, 세상에. 요 아이 갈까요? 요 아이요? 제가 이 키스키스를 2년째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자, 요렇게 분지하고 가을 돼봐요, 겨울 돼봐요. 기가 막히게 멋진 아이. 자, 지금은 12,000원짜리 10,000원. 오늘 10,000원 특가입니다. 자, 키스키스 10,000원. 9cm 포트에 있고 구독자님들도 얘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지가 자연적으로 분지합니다. 적심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키스키스 12,000원짜리 15,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자, 나나우쿠민이 12,000원짜리가 10,000원인데요. 내 얼굴만 해요. 내 얼굴만 해요. 자, 자, 그리고 요거 보세요. 자, 목대요? 네, 다리. 내 다리통만 합니다. 자, 이렇게 나나우쿠민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굳히는 일만 남았어요. 아우,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영상 담으면서, 아우, 얘 하나도 안 팔렸으면 좋겠네. 이런 꿀벅지 만들기가 어려운데 꿀벅지가 이미 다 됐네. 그래, 아이고, 하나도 안 샀으면 내가 다 그냥 하엽 정리 해가지고. 아유, 자, 나나우쿠민이 12,000원짜리 10,000원이 수량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꿀벅지. 아이고, 이뻐라. 이뻐요? 예, 제가 오늘은 웬일로 늘 해질녘의 영상을 담지만 오늘은 해뜬녘의 얘예요? 이뻐요? 비욘세 무지개금 어때요? 목질 다 돼가요? 자, 얼마? 아이고, 20,000원짜리 15,000원. 아이고, 그려? 어머, 참 이뻐요. 제가 또 생각합니다. 어떡해요? 나나우쿠미니하고 똑같습니다. 아유, 얘 좀 많이 안 팔렸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거예요. 자자자단짠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매니아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때 영상 담으면서, 어머, 얘를 왜 영상 찍고 있어? 안 팔으면 돼?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유, 자, 지가 300평에 매대가 모자라서 어떡해요. 지금 땅바닥에서 찍고 있으면서 또 그런 말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저 링컨 마리아 크면
한번 아무리 그, 멀어도 한번 보고 갈게요. 링컨 말이야 군생인데 정말 이쁘죠? 어머머머머머. 야, 닌 둘이 파리가 둘이가. 네, 자, 자, 얼마나 형상이 이뻐요? 짜자자란 짠짠짠짠짠. 어머 세상에, 짠짠짠짠 이렇게 사두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쁘죠? 자, 링컨 말이야 금이에요. 군생이고 6만 원인데. 구독자님들, 이 아이는 12cm 포트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링컬 마리아 금도 한때는 몇십만 원씩 했던 아이. 누가 지금은 그렇게 사요? 아이고, 그러니까 6만 원에 팔. 이뻐요? 이뻐요? 참 장미가 따로 없네, 그려. 자, 링컬 마리아 금 군생 가격은 6만 원.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요 아이도 제가 만들었는데, 만 원짜리요? 만 원짜리가 어디 갔어? 에이, 다 없네요. 없어요. 만 원짜리 팔을 만한 게 없네요. 자, 그 제가 햇볕에다 내놔가지고 다 타가지고 전부 다 꼬집게 했어요. 저희 애기 아빠는 어떻게요? 다육이를 모른게 타서 이거 다 큰일났다. 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 걱정 마세요. 꼬집게 하면 다 나와. 여기 지금 우리 애기 아빠가 어떻게 해가지고 꼬집게 해놨는데 애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거 봐요. 세상에, 막 자고 나오잖아요. 자, 제가 꼬집기가 더 좋아요. 꼬집기가 왜 좋으냐면 목대가 형성되는 거는 꼬집기 하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 소견이에요. 아이고 좋아라. 자, 라즈베리요? 오, 얘 5,000원짜리 7.5cm 포트인데요. 정말 예쁜 아이인데 물이요? 아이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다 빠졌어. 자, 라즈베리 가격 5,000원. 7.5cm는 종이컵 사이즈입니다. 7.5cm.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얘요. 브레이브. 브레이브도 어떻게요? 실루엣만큼이나 삥쿠삥쿠합니다. 지금요? 아이고 세상에. 자, 브레이브. 이 아이도 묵은 아이지만 제가 그 아까 모란 보셨잖아요. 브레이브도 모란만큼이나 무구나이라고 하면 물이 빨리 들어요. 물이 빨리 들어요. 빨리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이고, 제가 엘리자베스 5만원짜리가 4만원인데요. 요 아이는 제가 그 큰 대품 둘 아이가 있어서 하나는 유지하고 하나로 이렇게 전부 다 적심해서 뿌리를 내려서 완전히 독립해서 키웠어요. 내가 만든 엘리자베스. 아이고 세상에. 자, 5만원짜리가 4만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만원의 행복. 아이고 만원의 행복. 자, 만원의 행복 중에서 이 엘리자베스는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요. 아마도 그 저희 도엔도분에 맞아요, 36,000원짜리 식재하시면 끝내주게 멋들어질 아이. 자, 오늘도 역시 만원의 행복에 행복 가득한 영상이었고, 저희 소문만 들어도 쑥쑥이 저희 지방에서도 사러 오세요. 금을 많이 사셨다고 또 금 어떻게 심냐고 쑥쑥이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단단단단단단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보린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수기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 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 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천 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요? 37 곱하기 53, 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수기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